대략적인 비용 들으셨나요? 아니요. 이 수술 비용이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네. 수술 기본, 골절 기본이 60만 원이에요. 네네네. 거기다가 뼈판이 재료 비용이 되는데요. 네. 뼈판이 30만 원 들어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수술 비용 90, 그리고 마취 비용 20 들어가요. 네. 호흡 마취 저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 네. 호흡 마취까지 하면은 이제 수술 비용이 120 정도 부가세 포함하면, 부가세가 10% 들어가면 12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인데요. 입원이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수액맞고 진통제 수액맞고 하다 보면은 20만 원 정도씩. 며칠 정도 입원해요? 한 5일 정도 입원하거든요. 그래서 입원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무통주사 비용이랑 검사 비용이 빠져 있어요. 애가 뭐 밥을 안 먹는다거나 수술에 뭐 후유증 같은 거 생겼나 검사 들어가면 검사 비용 추가되고요. 네. 그리고 아파하니까 무통주사 들어가는 첫날에는 1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태어날 때쯤에는 검사 비용, 이제 수술 전에 검사했잖아요, 이미. 예, 검사 비용까지 하면 250 정도가 나와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나중에 뼈판 제거 수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똑같이 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뼈판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 비용도 안 들고, 입원도 짧게 하면 되고, 뭐 건강검진도 이제 간단하게 하고 하다 보면은 보통 한 7, 80 정도, 100만 원 안 들어요. 그래서 7, 80 정도. 네. 그러니까 어저께 비용 들은 거 말고, 네, 앞으로 25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 어저께 비용까지 다 합쳐서 250. 아, 어저께 비용은 네, 앞으로 네. 한 200 정도 나와. 아, 그래요? 네. 이꼬미 얼굴 보셔야지 오늘 수술할 건데. 꼬마 괜찮아? 안 아프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조정원이랑 아이고, 아이 위험해요, 위험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이 꽁아, 너 문 닫아야겠다. 문 여는 거 바로 수박으로. 응, 문 열면 바로 수네. 그래서 그 점프하고 이럴까봐.